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항공기 및 무인멀티콥터의 비행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공 분야에 종사한 지가 엄청나게 오래입니다. 거의 40년을 되는데, 매번 가르칠 때마다 전공을 한 사람하고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용어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익히시는 밖에. 그다음에 이제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돼 있잖아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용어 기능키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숙지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돌았으면 까먹어요. 저는 밤낮으로 그냥 뭐 얻어맞으면서 배운 세대하고 요즘은 지금 자유롭고 그냥 즐기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용어를 익히고 그다음에 그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은 조금 기초는 알아야 되는데, 긴가민가 하면 큰일 나요. 항공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숨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어떻게 항공기 명칭, 그 기능, 왜 저게 있는가를 여러분들을 아시면 됐어요. 제가 기억에 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강의할 내용은 뭐냐면, 항공기, 무인 항공기 분류가 어떻게 된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있잖아. 초경량 비행장치. 그 다음에 항공기 주요 부위 및 명칭. 자, 요거 암기하고 기능키. 예? 아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 힘. 네 가지 힘. 요거는 말이죠. 반드시 여러분들, 들어오는 실기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술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술 시험에 제일 물어보는 시험이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네 가지 작용하면 항공기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진한다고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나가는 힘이 추력이죠. 뒤에 당기는 힘이 항력이죠. 그다음에 지구를 중심으로 내리는 게 중력. 하늘로 올라가는 게 양력. 그래서 네 가지 힘이 전진, 후진, 비행기는 후진하는 것도, 속도를 줄이면 후진하는 거죠. 그런 네 가지 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이 어떻게 되냐. 뭐 드론이나 항공기나 작용하는 힘은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삼축 운동. 이제 여러분들, 드론에 작용하는 삼축 운동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활주로를 이용해서 뜨는 비행기와 드론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이 기능이 착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선회. 항공기가 이렇게 하면 이제 각도를 가지고 이제 이게 원형 비행을 선회를 하려면 이게 앞으로 원축 중심으로 앞으로 들어가는 게 슬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기수가 좀 이게 뱅크를 작게 주고 잘못 치면 어떻게 밖으로 나가는 거는 슬립 스키드, 밖으로 나가는 스키드에 관한 이론, 그것도 이제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속이나 항공기가 이륙할 때, 내릴 때 여러분 추락하지 않도록 고양력을 발생하는 장치가 뭐냐? 그게 플랩인데요. 플랩의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시험 문제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 기본 과정의 시험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플랩의 기능은 뭐냐. 그 다음에 고장력 장치가 뭐냐. 그랬으면 그 기능이 있는 게 플랩이고, 다른 뭐, 여러 가지 명칭을 두겠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항공기에 있어서는 용어, 바든각과 치부각, 삼각과 구태각, 요게 대한 기능. 이게 우선에 명칭을 알고 그 부분에 어떻게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항공기 구조 이해, 원리에 대한 이해가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자, 피치.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돌때 전진한 거리인데, 여기에서 뭡니까? 기하학적 피치와 유효 피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하학 피치는 우리 효율을 보면 이론률 효율이나 그 다음에 실제 하는 효율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하학 피치는 외부의 영향을 없는 순수한 그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 유효 피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달리면 바람도 있고 밀도도 있고 막그 여러 가지 저항 요소가 있죠. 그거를 뺀 실제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유효 피치는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돌면 여기까지 간다면 기하학 피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는데 유효 피치는 제가 앞으로 많이 갈 수도 있고 실제로 적게 갈 수도 있죠. 뒤에서 바람이 불어가 오면 유효 피치는 더 멀리 갈 수가 있죠.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속 하중계속. 실속이란 말은 비행기가 낙엽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자, 날개 큰 비행기는 속도가 낮으면 그냥 이렇게 활공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전투기 같은 거는 쇳덩어리잖아요. 전투기는 시속 한 160km 정도 되면 우리가 저 활주로 이렇게 내릴 때가 거의 200km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잃으면 낙엽처럼 하늘에서 떨어져요. 돌덩이 같이. 그래서 돌덩이 같이 떨어지지 않는 그걸 실속 상태라고 그러죠. 실속이 들어가면 실속이 들어가면 어떻게 항공기 추락하는 거죠? 그 실속의 개념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지면 효과와 반토크 작용. 지면 효과는 제일 먼저 여러분 헬리콥터가 나왔죠. 헬리콥터가 이래 놓으면 땅에서 이렇게 지면에 올라오는 효과에 따라서 바람이 올라오잖아요. 그 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력이 발생하니까 조종도 똑바로 안 내려오면 조종이 잘안 돼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면 실제적으로 드론을 여러분 조종해 보면 알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하면 되는 거죠. 반작용 토크. 자,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잖아요. 반드시 작용하면은 그에 따른 반대 힘이 극부한다. 그거의 의미인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 알기 쉽게 항공기 기종별로 여러분한테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거 이 과목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용어도 잘 익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항공기 정의. 여러분, 잊을만 하면 가끔, 뭐,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예요. 그런데 항공기 정의의 초경량 비행장치가 뭐다는 거는, 여러분, 두 가지는, 시험 문제는 말이죠. 항공기가 뭐냐? 항공기 안전법상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수 있는 기체의 뭐냐? 최대 이륙 중량, 좌석수를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기준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기다. 요거 국토교통부령. 대통령이 요걸 반대로 쓰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바로 다음 중 항공기의 정의가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요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초경량 비행장치. 자,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이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 항공기가 경량 항공기 외에는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항공법상의 동력 비행장치, 인력 활공기, 기구류, 무인 비행장치입니다. 제가 교재에 여러분들 보면 실제로 뭡니까? 사진으로 여러분들 다돼 있으니까, 이게 한번 그냥 지나가지 보지 말고, 어떻게 자주 익히시기 바랍니다.